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 헤인스 브랜즈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9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인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6일 연속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0.03% 하락했고 S&P 500은 0.1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14% 상승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상승했는데요. 부동산이 0.4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와 산업재 섹터가 각각 0.2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5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소재가 0.69% 하락했습니다. 오늘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코스 등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간의 매매 공방이 있었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게임스탑이 16.15% 하락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11%, 코스는 5.6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의류업체인 헤인스 브랜즈로 24.91%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IT 조사 및 자문업체인 가트너, 사이버 보안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건강보험업체인 앤썸,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대형 쇼핑몰리치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보험 및 재보험업체인 에버레스트 리 그룹, 건강보험업체인 센틴, 자동차업체인 포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보면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6.6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냉난방 공조업체인 캐리어 글로벌,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잭 헨리 앤 오소시에이츠,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인 코닝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6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0.54% 하락했고 알파벳은 0.44%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08%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는 1.62% 하락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아마존과 테슬라 정도인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의 성장세와 또 물류 역량 강화의 성과, 기록적인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지속적인 디지털 컨텐츠 투자 등을 들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4,000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어저께죠. 비트코인 매입과 함께 테슬라 모델 시리즈의 비트코인을 통한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동사의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IB들의 상반된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GLJ 리서치는 여러 악재로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주가 $67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웨드부시는 비트코인 매입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주가 $950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에 따라서 헤지펀드들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향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들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은 0.04% 상승하는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1%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은 변동이 없고요. 알파벳은 0.27%, 페이스북은 0.3% 상승 중인데 반해서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도 0.25% 추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의류업체인 헤인스 브랜즈는 오늘 24.91%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HBI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요. EPS는 25.5%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보유 중인 챔피언 브랜드의 해외 매출과 함께 미국 내 이너웨어 사업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 분기인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52조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동종업체라고 볼 수 있는 엘브랜즈는 오늘 3.56% 하락했고 VF코퍼레이션도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인스브랜즈는 장마감 후에는 0.2%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500 중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는 오늘 6.6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TI이고요. 유가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고점 부담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역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동사가 오는 2월 12일 S&P500에서 편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라는 업체이고요. IT 업체인데 오늘 2.86%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는 헬리버튼이 1.25% 하락했고 엑슨모빌이 2.82% 하락했으며 헬스가 3.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테크닉 FMC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도 0.17% 추가 하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대형 쇼핑몰 리츠입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오늘 3.6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PG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가까이 감소했고 EPS도 역시 27%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인데요. 반면에 올해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하면서 주가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장마감 후에 하락하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오늘은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동종업체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도 1.83% 상승했고요. 인컴 리얼티도 오늘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오늘 6.1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TWO이고요. 전일장 종료 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2% 감소했고 EPS는 26.5%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연말 성수기 등으로 견고한 수요를 확인했다는 분석인데요.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게임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작 부재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모바일 게임 업체인 글루 모바일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일렉트로닉 아츠는 2.56% 상승했고 피인수 기업으로 발표된 글루 모바일은 무려 34.9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동종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오늘 1.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 화장품 업체인 코티가 오늘 15.12%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OTY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 가까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내 매출이 부진했고 또 순매출은 18%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영업마진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보였고요. 하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미약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6개월간 주가가 98.5%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익 매물출에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동종업체인 얼타뷰티는 오늘 0.96% 상승했고 에스티로더는 0.42% 하락했습니다. 코티는 장마감 후에 0.45%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릭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KF이고요. 1.43% 상승했습니다. 브릭,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639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11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중국의 대표 IT 업체죠. 텐센트 홀딩스이고요. 1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리화나 주식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승세가 컸는데요. 이에 따라 ETF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ETF 매니저스 그룹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는 오늘 13.42%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3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7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업체인 아프리아로 13.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장마감 후에도 0.43%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 쪽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이커나 알파벳 세 글자인 TAN이고요. 2.4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2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4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10.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현재 1.2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설 연휴에도 미국 증시 특징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